동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까지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합니다. 구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주나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이나 무허가 위험 간판 등입니다.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광고주는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한 뒤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